합니다. 포항 팔봉다르에서 내년 신축년 바로 소띠해에 소띠들의 내년 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61년 신축생들의 내년 날삼재가 되겠죠. 네. 지난 2년 동안은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보고 또한 많이 아픈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뇌졸중, 중풍, 치매, 그리고 또 머리병, 두통이죠. 이런 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온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등산을 많이 하시고 또 푸른 거를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매 쪽에는 푸른 거를 자꾸 보셔야 되니까 산을 나무가 많은 산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축생들은 이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내년에는 좋은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 말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남자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고, 남자분들은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자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바이오 주식들에 또 투자를 좀 하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되겠다. 역시 신축생들은 바로 건강이 많이 관계가 됩니다. 건강은 바로 바이오 주식이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 우리나라 대표 주자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내년에는 대박이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개축생이 되겠죠. 73년 개축생들은 이별도 많고 외도도 많고 재혼도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병이 많습니다. 경추, 목 디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목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특히 뒤로 걷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생들은 머리는 상당히 좋으신데 성격이 좀 불같은 성격이 갖고 있고, 조금 외람되지만은 좀안 좋은 성격들, A 아니면 B다. 이런 성격들이 많습니다. 잘 휘어지지 않고 똑 부러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많고, 특히 앞장서시는 언론계통, 특히 1%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잘나서 때로는 이별이 많습니다. 너무 잘난 것도 때로는 화근이 된다. 이렇게 보시니까 때로는 성질을 조금 숙이시고 만남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고, 너무 머리 좋은 것보다는 또 이제는 이 나이 때는 재물이 있고 성격 좋은 분들을 이렇게 선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스펙만 보시다 보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IT 쪽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5년 을축생들의 내년 신축년 소띠해죠. 바로 내년에 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질이 강하고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사업 또 추진력이 상당히 좋고, 해외에서 어떤 무역이라든가 또 멀리 나가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하고, 특히 융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무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소의 성질이 그렇죠. 잘 변하지 않고 또 주인을 잘 섬기고, 그래서 무직하게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 상당히 많다. 이래 볼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85년생들을 선택하시면은 큰 부자로 살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자동차 쪽이나 건설 쪽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을축생들은 주로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호흡기, 코로나, 편도성 이런 게 있죠. 폐형. 그래서 담배를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좀 급한 성질들이 많습니다. 욱하는 성질들이 있어서 심장, 혈압 이런 쪽을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 정축생 소띠들의 내년 신축년 소띠해의 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축생들은 머리가 좋으시고 큰 부자가 많고, 단점은 실증을 잘 내고, 그래서 빨리 사귀고 빨리 헤어지는 이런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억을 쌓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별이 많다 보면 상처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연애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너무 실증을 잘 내는 성격 때문에 상대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너그럽고 포용력이 강하고
좀 이렇게 오래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상대를 만나야만이 본인 성격을 좀잘 받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겨울생들은 바로 여름생을 만납니다. 또 여름생은 겨울생을 만나는 게 좋겠고, 또 양력으로 2월, 3월, 4월생들은 또 가을생을 만나야 되겠죠. 바로 8월, 9월, 10월생을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색깔은 내년에는 흰색이나 붉은색이 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흰색을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은 붉은색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내년에 행운의 어떤 숫자는 3자, 8자, 2자, 7자가 되겠고, 그래서 와인이라든가 포도주 이런 거는 본인들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팔봉타로에서 내는 신축년 소띠들의 날삼재와 더불어서 주식시황까지 좀 이렇게 작은 아마 도움이 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숭이띠를 가지고 다음에 동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